집에는 총 몇 마리가 살고 있는 건가요? 1층에 지금 돌보고 있는 새끼 3마리랑 그 이제 길냥인데 가게로 들어오는 애들 저희가 중성화해서 돌보는 애 2마리 성묘 5마리 이쪽에 7마리 고양이 그리고 이쪽에 6마리 고양이랑 강아지에서 14마리예요. 19마리? 19마리 맞나? 네, 19마리. 맞죠? 맞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새끼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서울로 입양을 가서 그 친구 그 애기는 빠질 거고 그렇게 됐어요. 멤버들이 바뀌면 좀 헷갈리시겠어요? 멤버들은 안 헷갈리는데 마리수가 헷갈려요. 헷갈려. 그러면 좀 멤버들 한번 저희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다 있질 않아서 밑에 내려가 있는 애들이 놀이터에 다 내려갔어요. 이곳의 자랑 고양이 놀이터. 이 친구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놀이동산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스케일.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 이 캣닙, 이 근처에 캣닙 농장이 있는데요. 이 캣닙을 선물로 받았어요. 캣닙을 직접 재배하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럼 유기동으로 세상에. 방금 수확한 신선한 캣닙. 우와. 이 또한 여기서 지내는 녀석들의 특권입니다. 아, 취한다. 향이 풍부해. 얘네가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1층은 이제 애들 놀이터로 해주려고 저희가 이걸 집 지을 때부터 다 이렇게 설계해서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저희 맞은편 공장에 사장님이 밥 주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많이 다쳐서 저희가 중성화를 시켜줬거든요.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그 길로 안 가고 저희 카페에 눌러 앉은 고양이예요. 이름은 얼큰이고 얼굴이 커가지고. 크지 않아. 중성화 수술하기 전에 저거 두 배만큼 컸대요. 귀여운 악갱이들 발견! 얘네는 한 배고 얘는 이제 딴 애인데 여기 길냥이 아빠 오는 애가 있는데 요런 분이에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그리고 이게 특이한데 네. 왜 어떻게 미워라고 지으셨는지. 아, 얘가 아기 때 울 때 미요, 미요 이렇게 울어가지고 내려와. 근데 미요가 털이 약간 현재 약간 떡지고 떡이 많이 졌어요. 내려와. 그루밍을, 구내염 때문에 그루밍을 못해서. 고양이마다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미호가 입 안에 염증이 심해서 다른 걸 잘 못 먹어요. 생식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먹여봤는데 애가 잘 먹고 먹을 때 통증도 별로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봐도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이 녀석은 클래스. 이곳에서 돌보는 유일한 반려견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아시면 되게 신경이 손상되어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없다는데요. 적어도 하루에 4번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 전 준비됐어요. 이렇게 방광을 압박을 해줘야지 오줌을 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끊어져서 이렇게 눕혀야 되고 변은 또 이렇게 눕혀야 돼요. 나름의 방법과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5년 동안 매일 해왔던 일이니까요. 아유, 시원해. 정말 고마워요. 클래스가 왜 하체마비가 됐는지 원인은 혹시 아세요? 네, 저희가 듣기로는 그 하만보호소에서 들어왔을 때 총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네, 몸에 척추 쪽에 총알이 박혀서 신경이 다 손상이 되고 끊기고 해서 그거는 이제 총알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일부 파편은 아직도 그 척추에 박혀 있는 상태고요.
클래스가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기 사고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못할 짓을 한 경우에 있는 아이를 안락사까지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얘한테 너무 사람이 해서는 안 된 일을 두 번이나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연을 듣고 불쌍한 마음이 또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된 경우이기도 해요. 내가 도담을 가야 되는데. 카페 일로 한창 바쁜 시간. 갔다 올게. 어? 보호자님, 어디 가세요? 차로 2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아,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카페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릿수가 많아져서 이쪽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 또 다른 고양이들을 돌보는 곳이네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녀석들이지만 여기서만큼은 행복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뭐 쉼터나 보호소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이 있지만 그 도담이라는 뜻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저희들끼리 그렇게 부르기로 해서 이 장소를 이제 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12마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 가요. 바쁜 와중에도 간식을 안 챙겨주면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도담에 들려야 마음이 편하다는 보호자. 12마리 모두에게 간식은 물론 사냥놀이까지 잊지 않고 해줍니다. 안녕, 몽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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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볼게요. 아직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가자. 같이 갈까요? 보호자님,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산책 시켜주려고요. 원래 보행기 타고 가능했는데 지금 보행기가 좀 고장이 나서 유모차에 태워서 네, 산책 가려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끈 부분이. 아쉬운 대로 유모차 산책에 나서봅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과의 반가운 만남. 아이, 얘가 뒷다리를 못 써서. 우리 아주머니도 길을 호양이고 많이. 여기 밥을 많이 주고. 12마리까지 키웠어요. 여기 개도 뱀을 못 잡는데 고양이는 뱀을 잡아요. 뱀을 잡아줘서 고맙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저 여기 이사 와서 저분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여기 원래 여기가 산이었는데 깎아서 지금 이렇게 마을이 형성된 건데 그때 당시에 뱀이랑 쥐가 엄청 많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고양이가 와서 밥을 주기 시작하시면서 여기 쥐하고 뱀을 잡아주고 싹 없어져서 지금은 아예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마을 주민들이. 고양이가 환영받는 동네, 보호자의 꿈이기도 합니다. 앞에 이렇게 보고를 좋아해서 막 이런데 막 냄새 맡으면서 한참씩 있고 그러는데. 그지 클래스? 그지 이거 냄새 맡고 한참 있지. 아, 갓잎이 따로 없구만. 보호자님, 그렇게 좋으세요? 아유, 아, 너무. 그냥 하나씩 먹어. 근데 얘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주 못 해줘서 그게 좀 미안하고 워낙 돌봐야 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한테 좀 시간을 많이 못 가져줘서 그게 좀 미안하네요. 지금 보시면 표정이 되게 밝잖아요. 스마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가자. 플러스 음악 틀고 갈까?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정말 태평하다 보네요.
평평한 얼큰이와 달리 아침부터 분주한 보호자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동물병원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젯밤에 네. 구조된 네, 그 길 고양이, 애기 고양이. 네. 좀 눈 좀 네. 아프다고. 네, 눈이 이렇게. 아... 어렸을 때부터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잡다가 네. 어제 기적적으로 잡았는데 애가. 카페 주변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들 중 눈에 염증이 심해서 눈여겨보던 한치.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야생성이 강해 쉽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어젯밤 포획에 성공한 거죠. 네. 한치야. 근데 며칠 전부터는 거의 저희 앞에서 맴돌았어요, 얘가. 한치요? 조심하세요. 야생이에요, 야생 고양이 새끼. 이렇게 잠깐만 잡아주세요. 아직 애기인데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먼저 눈 소독을 하는데요. 아,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아까 눈이 안 보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또 눈이 부어서 이쪽 눈은 아주 깨끗해요. 예. 결막이 가라앉아야지 그 각막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입원하기로 결정. 일단 지금 좀 전에 안약 하나 들어갔고 조금 있다가 안약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네네. 아직 안약 처치를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는 아직 원장님께서 조금 있다가 결정해 주실 거라. 네네. 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태어나는 녀석도 있답니다. 한치, 얘 여기 사는 애예요. 장고 집에 가자. 장고, 많이 좋아졌네. 네네. 장고. 아이고. 입주기 전에 갑자기 아팠던 건가? 네. 갑자기 얘가 기운이 없고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걷고. 그게 신경 증상이었었구나. 네. 몸을 못 가누고 그. 어눌해진 그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중추신경 문제에 의한 것으로 이제 출발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좀 남아 있어요. 예, 네. 아직은 좀 약 마저 먹고 좀 해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와. 들어가도 돼? 아. 네, 오세요. 네. 장고. 장고. 엄청 멀쩡해졌어. 장고 다 났어? 거의 다 났어요. 네. 이제 집에 가야죠. 또. 네, 퇴원하면 되지. 네, 네. 가시면 돼요. 저희가 약 챙겨 드릴게요. 네. 자고 안녕 잘 가라. 네, 밥 잘 먹고. 아이고 완전 다 났네. 아이고 다 났네. 가자 집에 가자. 자고 잘 가라. 네 자고 안녕.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이제는 장고와 함께 카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슬슬 출발하자고. 그리웠던 집입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 같죠? 장거리 이동을 마친 장고부터 서둘러 챙겨주는데요. 결국 녀석이 돌아왔군. 와, 장고가 돌아왔다. 야, 오자마자 인기 만점인데요. 장고 더 멋있어졌다. 장고, 이리 와. 장고야, 장고. 아이고, 장고. 둘이 원래 친해요? 네, 여기 같은 방에 여기 친하게 지내는 중이에요. 장고가 여기 며칠 동안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한 9일? 네. 장고 완전 쌩쌩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쪽 눈이 지금 시력이 다 안 돌아왔어요. 장고. 들어가자. 일로 와. 장고. 일로 와. 장고로 먹어. 늦은 점심을 챙겨줍니다. 뭐야, 장고 여기 있네. 다른 친구들하고 뭐 문제 없나요? 초반에 냄새가 달라져서 막 서로 막 하악질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또 괜찮네요. 치크에는 병원에서 챙겨준 약을 먹어야겠죠. 장고 약 먹자. 나 장고야. 약은 거부한다.
양에다가 짜먹는 간식을 이렇게 발라주시네요. 아, 네. 이게 약을 한 번 먹는 거는 그냥 잘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이제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게 알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간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잘 삼켜요, 애들이. 그래서 아, 해봐. 삼켰어? 됐어? 이거 더 먹을까? 난 지금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간식을 먹은 거야. 어. 아픈 친구들을 케어해 주는 것도 손이 많이 가네. 아, 상당히 많이 가죠. 먹는 거 안 먹으면 또 일일이 또 맛있는 거 기호성 테스트 해가면서 또 다 먹을 때까지 다 먹여야 되고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다 보면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친 고양이도 보게 되고 또 이제 어미 잃은 고양이도 보게 되고 해서 길에서 한 마리씩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인연이 되는 애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한 케이스로 일단 설명을 드릴까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가게 밖에서 굉장히 모여서 웅성거리는데 나가봤더니 차 본닛에서 그 고양이가 두 시간째 울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 어린 새끼 고양이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애기가 요만한 한 2개월 정도 된 새끼 턱시도 고양이였는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가 나왔을 때 다 기쁨의 박수를 치고 좋아는 했는데 하나 둘 떠나고 고양이랑 저희만 남은 거죠. 지금 병원에 갔다 온 장고. 태평한 얼큰이가 요즘 바빠졌다는데요. 바로 새끼 고양이들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삼촌은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보호자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뽀뽀한다. 너도 크면 나처럼 되거든? 야, 그리고 큰 거 아니야. 암컷들하고 길고양이 암컷들하고 새끼들하고 다 얘를 친아빠처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따라 얼큰이의 어깨가 축 처져 보입니다. 마치 헤어질 것을 아는 것처럼. 알면 이제 마음 아프시겠어요? 마음 이제 아픈 거는 그거는 뭐 두 번째고요.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더 먼저고요. 잘 살아주면은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마음을 녀석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저 신나게 뛰어놀 뿐이죠.